예. 이게 주천마을 동원 로얄드쿠 아파트 CMS 월 개통 현장입니다. 먼저 월 컨트롤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MVR은 4대가 64층을 4대가 배치되어 있고요. 이렇게 CMS 메인 모니터에서 컨트롤을 합니다. MVR 1, 2, 3, 4가 있고요. 이렇게 월 컨트롤에서 W 네, 프리셋 기능을 해놨고요. 이 화면을 원 컨트롤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원하는 검색의 창을 먼저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. 64 채널을 50인치 내 화면에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. 64 채널 4대를 각각 개별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프리셋 검색 화면을 미리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놨고요. 이렇게 검색 창에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. MBR1을 별도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. 이 창을 전체 창을 띄워드릴 수요. 지금 이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띄우겠습니다. 클릭 클릭 해주시고 하나 한 화면을 클릭해 주십시오. 이 화면을 월에 한 화면으로 띄워 주십시오. 전체 화면을 띄울 수 있습니다. 원하는 화면을 선택을 한 후에 이 CMS 월에서 모니터에서 화면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. 프리셋 2번에서 세팅할 수가 있고 화면을 한 창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에 띄워볼게요. 이렇게 띄워줍니다. 라이브 감시를 하면서 특정 화면이 발생이 됐을 때 원하는 화면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NTS를 이용해서 지금 모니터 영상을 그대로 출력을 받아서 기계실 모니터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. NTS를 사용해서 모니터를 띄웠습니다.
LPR 연동을 해서 번호 A 하나 걸어보겠습니다. 시엠에스에서 차후에 그 검색을 할 때 애플 연동에서 들어오는 번호 추출 데이터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선 CMS 월에 대해서 문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